자, 이번에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가시 면류관입니다. 뾰족뾰족하죠? 먼저 색종이 5장을 준비해 주세요. 삼각형 접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펴서 반대쪽 삼각형 접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가운데 손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 반대쪽 부분을 다시 한번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안쪽으로 반절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양쪽을 뾰족하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양쪽이 뾰족하게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쪽에 가시 부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자, 반대쪽도 가운데 부분에 잘 맞춰서 비스듬히 가시를 올려주시면 가시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꾹꾹 눌러주셔야 면류관 모양이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것을 5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5개를 준비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풀로는 잘 붙지 않으니까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시는 게 더 잘 됩니다. 자, 이쪽에 글루건을 조금 발라서 이런 식으로 가시를 엇갈려서 붙여주시고요. 엇갈려서 이러한 가시 면류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